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케이팝 아티스트와 전세계 케이팝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저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케이팝 MC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소녀시대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올해로 5회째인 거 아시죠? 그럼요. 네. 네, 제가 5회 연속 MC를 맡게 됐거든요. 5회 연속. 그 어떤 여자 MC도 넘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아유. 청룡에 김혜수 씨가 있다면 더 팩트 어워즈에는 서현 씨가 있는 셈이죠. 아, 예. 그런 과찬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네. 5회 연속 MC로서 이번이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계속 하다가 3년 반 만에 드디어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뵙게 된 거예요. 이 함성과 이 열기를 온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3년 반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말 라인업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최정상 K-POP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미, 남미 등 전 세계 여러 채널을 통해서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 해외 팬들에게 각국의 저 언어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인사드릴게요. 예, 갑니다. Hello, K-pop fans across the world. Welcome to the 2022 Fact Music Award. Hope you enjoy today's show. 日本の皆さん、お久しぶりです。今日のライブ最初から最後まで楽しんでください。大家好，见到你们很高兴。今天我们一起享受吧。大家准备好了吗？谢谢。 야, 이거 뭐 네이티브네요. 감사합니다. 태국말도 하나만 해주세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샬랑쿵. 예, 반갑습니다. 자, 10월의 유일무이한 K-POP 시상식입니다. 네. 예, 전 세계 K-POP 팬들의 축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올해 가요계는요, 다양한 장르에서 이 초특급 괴물 신인들이 등장한 만큼 수상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팩트가 주최하고 팬앤스타가 주관하는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심사 기준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수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TMA 부문과 팬앤스타 부문으로 나눠지는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먼저 TMA 부문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 음원과 앨범을 기준으로 선정된 후보자 중 음원 및 음반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TMA 부문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공정한 심사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100% 팬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는 팬앤스타 부문입니다.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올해를 빛낸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첫 번째 시상을 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TMA 부문 핫티스트 상이 되겠습니다. 네, 핫티스트는 팬 여러분들의 투표 없이 음원 및 음반 점수 40%와 심사위원 점수 60%를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팬분들의 투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수상할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수상의 영광을 누가 안게 될지 올해 핫티스트 시상을 맡아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구 투수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심수창 씨와 야구 프로그램 진행자에서 현재는 골 때리는 아나운서로 맹활약 중인 윤태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수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태진 씨 요즘 축구 하시는 모습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폼 입은 모습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레스 입은 모습, 정말 지금 눈이 부셔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저희 FC 아나콘다가 1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속상하곤 한데, 아니,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리하려면 승을 할 때까지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뛰어야 되나요? 더 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상자로 초대된 게 처음이라 긴장이 지금 너무 되고 심지어 첫 번째 순서더라고요. 지금 선수 시절 경기할 때보다
지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 섰을 때보다 더 떨리세요? 지금 마운드에 섰을 때보다 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선수 시절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해설에, 예능, 그리고 오늘 시상식까지 클리어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좀 더 욕심나는 분야가 있으신지? 사실 나이만 어리다면 이 아이돌 그룹을 꿈꿀 수 있지만 지금 나이에서 커트가 되네요. 나이뿐만이 아니라 안 됩니다. 네. 몸도 안 움직입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소원을 이룬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더 팩트 사랑합니다. 역시 방송 대선배님. 자, 그럼 이제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시상할 부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핫티스트입니다. 발표는 심수창 씨가 해주시죠. 굉장히 떨리네요.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핫티스트 수상자는 TNX 축하합니다. 네, 신인이라고는 믿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K-POP의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이,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TNX를 초대해주신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관계자분들과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시상식 무대에서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저희 TNX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싸이 대표님, 그리고 김봉수 대표님, 그리고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TNX 직원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땡스 빼놓을 수 없죠. 항상 저희에게 무한한 애정과 진심어린 걱정, 응원 해주시는 우리 땡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Yep, first of all, we want to thank the FACT Music Awards for giving us this amazing award and the opportunity to perform on one of the biggest award ceremonies in Korea. And also, we want to thank all of our staff members and people who helped throughout our debut process. And most importantly, we want to give a big thank you to our fans. Thanks, sir!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감사합니다. Once again, thank you for this great opportunity. 자,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핫티스트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수상자는 케플러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발돼 데뷔한 한중일 합작 프로젝트 걸그룹인 케플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글로벌 슈퍼루키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와다다는 K-POP 걸그룹 데뷔곡 중 역대 최단 기간 일보드 레코드 역세 골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네, 핫티스트 상이라는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이 걸맞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는 케플리안!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케플라가 10월 13일에 세 번째 미니 앨범 트러블슈터를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타이틀곡 리프레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케플리아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라였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TNX와 케플러 분들 다시 한번 핫티스트 상을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K-POP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갈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예, 뭐 이제 1년 뒤, 2년 뒤가 더 무서워질 두 그룹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너무나 자랑스러운 K-POP 아티스트 분들과 팬들을 위한 수상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번 시상은 올해 가장 많은 활약을 한 아티스트께 수여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입니다. 자, 여기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시상에는 뮤지컬계의 원조갑, 독특한 말투와 넘치는 에너지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 중인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와 네, 깝권이라는 유일무이한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보컬 그룹 2AM 활동은 물론 솔로 가수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건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 가수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함께 시상한다는 걸 듣고 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네? 아주 하이텐션을 원하는구나 맞아, 생각했어요. 맞아. 네. 그럼 그 하이텐션의 기대에는 부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김호영 씨 아주 핫한 유행어가 있죠. 끌어올려. 네네네네. 여기서도 한번 끌어올려 주셔야죠. 네. 자, 우리 모두 텐션 끌어올려. 자, 조건 씨 하면 네. 네, 깝관이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AM의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아, 네. 올해 7년 만에 2AM 완전체 활동의 콘서트까지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셨는데 아니 오늘도 의상이 범상치가 않아요. 네, 오늘 의상이 아나콘다거나 뱀이거나 뭐 되게 심상치 않죠? 아니 뭘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AM 활동할 때는 이제 얌전하게 발라드를 부르지만 음흠. 단독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그렇죠. 활동을 하거든요. 네.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포즈 부탁합니다. 나 나라 나 나라 나 나라 공행무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온 그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아주 날라다니시던데.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킹키부츠에서는 사실 조건 씨의 페르소나죠. 하이힐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고 왔습니다. 잘했어! 네, 김호영 씨의 무대 위에서의 열정, 에너지는 정말 대단한데요. 김호영 씨가 뮤지컬계에선 너무 선배시잖아요. 네네. 저도 한때는 깝 한번 쳤거든요, 여러분. 아우! 사실 조건 씨는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레전드 오브 깝깝! 네, 그럼 우리 수다는 그만 떨고 네.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발표는 김호영 씨가 해주시죠. 네, 자, 올해의 아티스트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트레저 축하드립니다. 네, 트레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다국적 아이돌 그룹인 트레저는요 그룹명답게 보물같은 아이돌이라 불리며 데뷔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공개 단 이틀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4세대 최고 기대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멤버들아,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이런 깊은 상을 주신 건 다 우리 트레저 메이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아, 오케이. 네, 더 열심히 하는 트레저, 더 즐기는 트레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 상을 받기까지 또 저희 아티스트만큼 더 YG 스태프분들 또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트레저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조건 씨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트레저분들 축하해요. 네, 이어서 다음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두 번째 수상자는
Tomorrow by Together. 네, Tomorrow by Together는 보컬, 댄스, 무대 장악력 등 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완벽한 그룹이죠. 4세대 리더다운 면모로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미니 앨범의 초동이요. 무려 124만 장 이틀 만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또 한 번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네, 우선 저희에게 이런 값진상 선물해 주신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장하고 노력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소중한 우리 뭐야 여러분? 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방석 PD님, 그리고 빅키츠 스태프분들, 그리고 늘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 이전 팀분들 사랑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네, 축하합니다.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네, 자, 계속해서 시상을 김호영 씨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올해 아티스트 다음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축하드립니다. 네, 5인 5색 퀸 크러쉬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 걸그룹 있지는 MZ세대 특유의 트렌디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전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대표 걸그룹이죠. 네, K-POP의 대표 퍼포머로서 글로벌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얼리너스. 안녕하세요, 입지입니다. 네, 저희 있지에게 올해의 아티스트 상이라는 정말 의미 있는 상 주신 더 팩트 뮤직 어워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지들 덕분에 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께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분 더 말씀해 주세요. 예. Thank you so much again for an amazing award. We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JYP family who has worked so hard for us this year, and of course to our lovely staffs and our family. Every year is really meaningful when it's with our MITZIs, but this year in particularly has been really meaningful because we've got lots of chances to meet up with our MITZIs. Thank you so much. We hope to continue this on next year too. Love you. Thank you, MITZIs.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있지.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조건 씨가 계속해서 또 시상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있지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벌써 마지막 시상입니다. 아, 우리 안 내려가면 안 돼요? 아유, 우리가 또 빨리 해야 진행이 순조롭죠.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네, 대체 불가의 영향을 구축하고 있는 퍼포먼스의 신, 국가대표 아티스트. 올 4월에 신곡을 내고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컴백이었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대뜻 활동하는 내내 고생 많이 해주신 저희 피네이션 소속사 식구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공연장 가득 메워주시는 관객 여러분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뜻 함께 작사해주고 작곡해주고 피처링해주고 뮤직비디오에 나와주고 형 한 10년 더 하셔야 저라며 저에게 좋은 곡 협업 제안해 준 민윤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싸이 씨가 또 상을 마지막으로 받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 수상자분들의 이력이 너무나 화려해서 깜짝 놀랐어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밀리언셀러 달성에 와. 해외 콘서트 개최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문화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큰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아주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할까 합니다. 우리 네. 세 그룹의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네, 6인 6색의 매력을 지닌 글로벌 핫 루키 TNX,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플러, 데뷔 앨범으로 신기록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르세라핌의 무대까지 만나보시죠.
스틸의 삶. 제일 높은 곳에 난 타기 원하는 가슴 내 엠새. A new beach, new crazy, like I'm next one. Whoa, we're the joy. 네, 역대급 무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벌써 예, 우리 세 팀의 무대 잘 봤고요. 오늘 더펙트 뮤직 어워즈의 첫 돌출 무대가 멋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2022 더펙트 뮤직 어워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에게 수여하는 너무 기분이 좋은 이름이에요. 오, 네. 넥스트 리더 상이 되겠습니다. 네, 예. 시상에는 남심과 여심을 설레게 한 배우 이주우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상을 저도 상현 씨와 같이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월드스타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드라마에서 이 멋붐의 대명사가 되셨잖아요. 이 똑부러지는 이 변호사 송미림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인상의 이 시상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연말에 이 주우 씨도 신인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저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살짝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우 씨가 먼저 발표해 주시죠. 넥스트 리더 첫 번째 수상자는 뉴진스, 축하드립니다. 네, 데뷔하던 세계관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스. 정형화된 완벽함이 아닌 독특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K-POP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또 뭐 오프닝 무대를 멋지게 들어볼까요?
우선 민희진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어두워 스태프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더팩트 관계자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무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Without you, we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You are forever in our heart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분 하세요. 또 소감 얘기하고 싶은 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예. 팬분들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노상현 씨. 네. 넥스트 리더 다음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르세라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데뷔곡 피어리스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9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올해 데뷔한 K-POP 아이돌 중에 최장 기간 빌보드 차트 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당첨 면모와 세력. 네,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피어나. 피어나. 우리 피어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넥스트 리더 마지막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브 축하드립니다. 네. MZ 세대의 워너비 아이콘 아이브는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만큼이나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들로 MZ 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르시즘 3부작으로 아이브만의 세계관을 만들며 글로벌 음원 차트를 올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감사드릴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저희 아이브가 항상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멤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항상 더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아이브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今日こうしてまだデビューして1年も経ってないにもかかわらず毎日ダイブからたくさんの愛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メンバーたちと言葉では表現できないぐらい幸せな気持ちで活動しています。今日こうして一度しかいただくことができないネクストリーダー賞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心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더 소감 말씀해 주실 멤버 있으면 해주세요. 네, 다이브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브 세 번째 넥스트 리더가 됐습니다. 나의 아티스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곳, 팬들의 팬앤스타를 소개합니다. 더팩트가 운영하고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팬앤스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영미, 베트남까지 팬앤스타에선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아티스트를 여러분이 투표하면 팬앤스타는 기회를 만듭니다. 나의 아티스트를 엔젤스타로 만들어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넘어 도쿄, 홍콩, 뉴욕, 프랑스 파리까지 나의 아티스트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서포트의 기회.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방탄소년단도 아미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아티스트의 성장을 함께하는 기회. 이제 팬앤스타에서 여러분이 정한 트로피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스타는 약 11년간 운영된 글로벌 커뮤니티로 100%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네. 첫 번째 팬앤스타 시상 부문 알려주시죠. 네, 올해 신설된 상입니다. 바로 엔젤앤스타 상인데요. 엔젤앤스타는요, 더팩트가 운영하는 팬앤스타의 엔젤앤스타 부문 참여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신설된 상입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스타였습니다. 진짜 선한 분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정말 선한 스타입니다. 예, 김응수 씨. 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마포대교 김응수입니다. 여기 오는데 마포대교 건너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 시상식에 김응수가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보면 라이브쇼에서 매주 아이돌 분들하고 방송하는 사이입니다. 아이들 비어나 나도 왔다. 역시 올게 왔구나. 가문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그 짠돌이로 알고 계시는데 저도 베풀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을 드릴 이분은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스타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보육원 등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이번 상은 뜻깊은 상인 만큼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세 명의 아티스트에게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이 상은 제가 노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악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저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리스 사랑합니다. 이 상의 모든 부분을 저희 아리스에게 바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호중 씨. 걸어 나오는 거고 제가 나오는 김원영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엔젤앤스타상 두 번째 주인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보기도 전에 놀란 표정을. 이야. 제가 이거 한 턱 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영탁! 네. 축하합니다! 영탁 씨는 밴드로 구성된 영탁 엔젤들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네,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R&B, 작사, 작곡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수상 정말 축하드리고요.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이런 권위 있는 시상식에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팬분들이 받으셔야 할 상을 제가 대신 수상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분들이 있었기에 큰 담도 넘을 수 있었고 주신 사랑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신사답게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belongs to you, my fans. 고맙습니다, 내 사람들.
네, 영탁 씨 축하합니다. 엔젤 스타상 두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은수 씨 시상 이어가 주시죠. 네, 영탁 저 친구가 제가 그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 할 때 우리 저 찬주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탁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팬앤스타 엔젤앤스타상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목구 더블로가 임영웅 씨 축하합니다. 팬앤스타 엔젤 엔젤들은 엔젤 앤 스타를 통해 보육원, 유기견 시설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눔하며 선한 영향력에 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엔젤 앤 스타상, 사실 저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천사 같은 선행으로 정말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웅시대를 닮아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임영웅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요, 황치열 씨, 장민호 씨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12월부터 내년 엔젤 앤 스타 부문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아티스트들, 그룹들, 배우 팬들 많은 참여와 선행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상은 팬 앤 스타 포스타상입니다. 시상에는 차기작에서 아이돌 역할을 맡으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김민규 씨 그리고 고보결 씨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보결입니다. 네, 이렇게 매번 촬영장 민규 씨가 손을 다쳤어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주 괜찮습니다. 금방 아물고 있어가지고요. 네. 민규 씨가 드라마에서 아이돌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노래 춤 다 잘하셔서 진짜 아이돌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인 것 같고요. 아까 기다리면서 무대를 봤는데 아이돌 분들이 역시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내년 상반기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결 씨? 네, 보결 씨 조금 마이크 앞 가까이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2022년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한 4세대 아이돌 그룹을 발표하겠습니다. 팬앤스타 포스타상 수상자는 스트레이키즈 축하합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한 성과를 거두고 있죠. 네, 우선 저희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그리고 우리 지은 대표님, 그리고 일본부, 그리고 JYP 식구분들 항상 잘해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항상 저희 곁에 계시는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분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 위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엔이가 또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팬앤스타 포스타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스테이 너무 고맙고 항상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들려드리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스트레이키즈가 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ust a quick announcement in English. I'd just like to say a huge thank you to our stays all around the world. It's all thanks to you that we came here from a far distance. And honestly, it's all thanks to you that we're still growing and we're still showing and we have a lot to show. And it's honestly really fascinating to see so many stays here tonight. And I just want to say that we are still going and we are still working hard. And so please. 팬앤스타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OTT 시리즈 종이의 집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배우 김지훈 씨와 이주빈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김지훈 씨와 이주빈 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빈입니다. 아, 미선 씨, 니 잘 지내나? 잘 지냈어요, 미선 씨. 아, 덴버 씨. 네, 덴버 씨도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이 그대로인 거 보니까 지훈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아, 근데 오랜만에 뵀더니 어느새 제 머리가 주빈 씨보다 더 길어졌네요. 그러게요. 어찌된 일이죠? 네, 저도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쑥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열심히 트리트먼트 잘하고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력이 발산된 드라마였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던 종이의 집이 올 하반기 파트 2로 돌아옵니다. 네, 재밌겠죠. 네, 이번에 파트 2에서는 우리 미선이는 훨씬 더 아름다워졌고요. 덴버 씨는 훨씬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시킨 티가 나잖아요. 티났나요? 네. 네, 그리고 미선이와 덴버의 사랑 이야기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글로벌 팬앤스타입니다. 그럼 글로벌 팬앤스타 수상자는 감히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팬에스타의 주인공 방탄소년단입니다. 총 31곡을 올린 세계 최정상 그룹입니다. 전 세계 아비들의 함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이목을... 아미 소리 질러!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죄송한데 Australia, Pacific, anywhere, Africa, anywhere, we love you, we missed you, we want to play with you, we want to see you, we want to touch you, we want to feel you. Thank you all the love and support from out there, and we will never let you. Thank you. 사랑합니다. Good for you. 아, 방탄소년단 여러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나 보기 힘든 우리 멤버들이죠. 맞습니다. BTS 멤버들 잠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티스트계 수여는 팬앤스타 엔젤앤스타상 4세대 대표 아이돌을 선정하는 팬앤스타 4스타상, 해외 팬들이 뽑은 해외 최고 인기스타에게 수여하는 글로벌 팬앤스타까지 시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번에는요 수상자들의 축하 무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김호중 씨입니다. 자국은 얼룩이 되고
나서면 끝인 거라고 서툴게 겁을 줬지만 거대한 이 벽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모두가 날 멈추길 바래. 고통 나를 취하네. 내 안에 거센 바람 불어올 때 조각난 심장이 내 맘을 잔뜩 상처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명심하겠습니다. 신사답게. 사랑스럽게 입가엔 언제나 점잖은 미소.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잘할 거나 못날 거나 상관없네.
사실을 여기 해석한 남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빛나는 남자 변하지만 쉽지 않은 남자 와우! 네. 싸이에게 젠틀맨이 네. 있다면 영탁에겐 신사답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예, 이곳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무대를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시상자로 나와주셨던 배우 김웅수 씨가 영탁 씨 무대에 이렇게 깜짝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더욱더 무대 딱 어울리는 아주 깊이 있는 음색이 아니었나 투바로티 김호중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셨어요. 네, 이렇게 제대로 무르익은 축제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상과 제치로 홍해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정말 네, 아시겠지만 끌어올려라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강렬해서 저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좀 강압적으로 혼자 맞췄습니다. 해달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있습니다. 만족입니다. 네, 제가 모델은 본업이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게 홍보하는 시간이 있는 네. 것 같아서 저는 본업이 방송입니다. 부업이 모델이고요. 저는 그냥 다 잘하니까요. 관계자를 떠나서 그냥 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시상을 좀 해볼까요?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분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최고의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투표하신 분들이 벌써 소리를 너무 좋네요. 자, 굿. 자, 그러면은 발표는 송인아 씨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해드릴게요. 팬에스타 초이스상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진! 방탄소년단의 든든한 막걸리자 재인기가 인정하는 월드와이드 핸섬 방탄소년단의 진씨가 팬에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 네, 지난 4월 그래미 어워즈에서 전세계 남자 가수 개인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진씨가 예 소감을 네, 멤버분들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가마를 태워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인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상도 받게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네, 어쨌든 이게 정말 팬분들의 한 표 한 표 이렇게 클릭 한 번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완성이 된 네, 그런 상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은 활동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진 씨가 팬에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했고요. 자, 정혁 씨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김석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엔스타 스위스상 가수 부문 수상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네. 두 번째 팬엔스타 스위스상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발매한 앤솔로지 앨범 프루프는 아미를 향한 방탄소년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죠. 네, 아미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던 만큼 그 진심이 아미 소리 질러! 정말 이런 기분 오랜만이네요. 네, 참 이상은 여러분들의 팬에스타 저희도 받은 거지만 여러분들도 상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 틀리지 않는 선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아미.
네, 다른 멤버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멤버도. 아, 다른 멤버, 예. 다른 멤버.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 예. 야. 네, 팬 앤 스타 초이스 상 가수 방탄소년단. 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예, 투표해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소년단. 앞으로 또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여러 상이 있는데. 네. 예, 후보. 이번 시상 부문은 팬 앤 스타 트로트 인기상 부문입니다. 네, 시상에는 연기파 배우 이유영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유영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선 지금 그 사랑을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저도 굉장히 즐겨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기상의 주인공을 제가 시상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장르 불문, 전 세계 음악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장으로 더욱 사랑받는 시상식이 됐으면 하고요. 저 이유영도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을 해볼까요? 팬 앤 스타 트로트 인기상 수상자입니다. 임영웅 씨 축하합니다. 네, 팬 앤 스타 엔진 앤 스타상에 이어 팬 앤 스타 트로트 인기상. 지금은 영웅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관왕의 위엄을 달성한 임영웅 씨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웅 시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상할 부문은 팬 앤 스타 최고 애즈다상입니다. 팬분들이 선정한 최애 가수는 누구일지 발표하겠습니다. 멀리 가셨을까요? 임영웅 씨 축하합니다. 네, 임영웅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네요. 프로틴 기상이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임영웅 씨 벌써 역시 영웅 시대네요. 그러니까요. 자, 앞선 소감과 다른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두 번 해봤어. 상은 항상 받을 때마다 정말 좀 짜릿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영웅시대 여러분들 정말 계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관왕의 위협을 달성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열기가 엄청나네요. 예. 네, 오직 팬 앤 스타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선정. 오늘의 결과가 있는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K-POP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잡히지 않는 신기로 같아 넌 아파라서 멍금 더 힐 네 생각에 난 미쳐가 I'm addicted to your love I'm on fire 널 붙으니 감정 멈출 순 없어 깊게 빠져 천천히 네 안에 잠기고 싶어 이건 좀 too yeah hey. I just can't get enough hey. 난 너를 향해 잡은 전부 원을 내 연하지 원을 그 더원 기다려왔어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헤어갈 수 없어 두 눈이 멀어 너에게로 직진 너에게로 너에게로 실진 사랑의 미친 다른 녀석들 상상 비킨 성에 벙쳐 절대 난에 빠져 그녀 목소리 두배 올려 난 여는 기초와는 다른 헛디디지 않은 발걸음 이미 정답은 엄청난 결제수 꼼짝 나왔어 양식해 너무 소지해 Oh God 내 감정의 길을 보고 심장의 틀에서 불러도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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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버티니 감정 멈출 순 없어 깊이 빠져 천천히 네 안에 잠기고 싶어 저게 본능만을 깨워 이상한 저 위로 Make a right 소리 쳐지고 끝까지 들리게 내 손 꽉 잡아 놓을 테니 Let's get it pumped up 너에게로 yeah.
I like that. ...에서도 볼 수 없는 아이브, 트레저,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무대 잘 봤습니다. 스페셜 무대였어요. 네,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다음 시상은요,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시상은 매 작품마다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며 천의 얼굴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배우 신혜선 씨, 그리고 LGU 플러스 아이돌 플러스 사업부의 최윤호 상무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U 플러스 아이돌 플러스 사업부 상무 최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혜선 씨, 평소 제가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혜선 씨 작품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유행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유행어가 있죠, 상무님?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TV 저쩔 신혜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만든 유행어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 유행어에 이어서 다음 작품도 기대해도 될까요? 아, 네,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고요. 내년에도 영화 개봉 앞두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상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직 여러분들의 투표 100%로 선정된 상이라 팬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가수분들도 특별한 의미가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또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민 씨,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니까 9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 인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항상 제일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도 한번 소감 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를 못 들은 분들이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상을 위해서 머리 좀 바꾸고 왔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머리 이뻐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리스너스 초이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에는요, 독보적인 연기는 물론이고 훈훈함과 매력적인 보이스를 겸비한 배우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박입니다. 제가 더 팩트 뮤직 어워드 1회 시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첫 방문이더라고요. 서현 씨, 그동안 네. 왜 저를 안 불러주셨을까요? 아, 너무너무 초대해드리고 싶었는데 윤박 씨가 네.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저희도 불림을 받는 입장입니다. 예. 예, 굉장히 바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종영했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수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매번 새로운 무대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많은 아티스트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 중에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의 주인공을 제가 시상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 앞에서 떨립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리스너스 초이스 수상자는 NCT 드림 축하드립니다. 아~ 전 세계를 열광시킨 청량파워 NCT 드림. 올해 발매한 정규 2집 글리즈 모드와 리패키지 앨범 비트박스로 누적 음반 판매량 총 361만 장을 기록하며 트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네, NCT 드림만의 바이. 자, 어떤 분이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신 저희 시즈니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非常感谢 The Fact Music Awards 邀请我们来到这次颁奖典礼并且给我们这么好的一个奖然后再要感谢的就是所有喜欢我们听我们歌曲一直支持我们的粉丝朋友们非常感谢 然后就是感谢所有为我们的歌给我们作曲作词，然后选择我们歌曲的作曲家的哥哥姐姐们，还有我们的 A&R team 的工作人员们，非常感谢他们。然后之后我们也会继续努力，尽全力做出最好的音乐给大家，然后希望大家能够多多期待，谢谢。네 말씀하신 분. 네, 일단 항상 저희에게 아주 좋은 노래를 갖고 와주시고 잘 만들어주시는 A&R팀 누나 형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많이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Hot Stage of the Year 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깊이 있는 눈빛과 흡입력 있는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명품 배우 박희순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로 영화 스크린에서 인사드리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OTT 전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My name is 박희수입니다. 영화 드라마 시상식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이렇게 음악 시상식에 연달아 초대받게 돼서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런 멋진 공연도 보고 제가 직접 시상할 수 있어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딱히 작품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대본에 써 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롤리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핫스테이지 오브 더 이어 수상자는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지만 저는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싸이. 싸이! 데스로 또 한 번 레전드.
여러분들이 정신한 싸이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핫스테이지 오브 디 이어 올해의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핫스테이지 뜨거운 무대란 뜻이죠. 뜨거운 무대란 뜨거운 무대란 뜨거운 가수와 뜨거운 음악과 뜨거운 춤과 뜨거운 댄서와 뜨거운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진정한 핫스테이지입니다. 2022년 10월 8일 대한민국에서 이곳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뜨거운 무대로 만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리가 좀 더 커도 되는데 자, 핫스테이지 상에 걸맞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핫스테이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층 뒤쪽, 2층, 3층 제 공연은 앉아서 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첫째, 일어섯! 우리 다시 붙어 이거 치고 먹고 Let's get loco 벅적 찍으네 껄쩍 찍으네 식들 벅적거리네 너무 좋아 붕짝거리네 동서남북 강남 강북 작가 보여둬요 해수리에 I say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ow and wow wow Can you feel it?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까먹었지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지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Can you feel it? Wow, yeah. Wow, wow. 더 크게.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ow, yeah. 한 번 더 준비!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 차, 우리 아래로. One, two, three. 노래 불러! Wow. 오늘 시상식이 아니었다면 싸이 씨는 아마 두 시간 더 앵콜 무대를 했을 거예요. 어, 맞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끝내기 너무 아쉽지만 1부의 마지막 무대로 싸이 씨의 대뜻. 예, 다시 한번 싸이 씨에게 박수 보내세요. 자, 2022 The Fact Music Awards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비켜. Oh.
건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잡을 마음이야 없었긴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가 뜨거웠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하염없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준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들어있는 앨범 I'm Hero는요. 네. 초동 110만 장 돌파를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 최초 초동 밀리언셀러 및 역대 네. 솔로 가수 초동 1위에 등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시 올해 아티스트 또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예능, 배우는 캠핑장에서 활약 중인 배우 홍종현 씨와 가수와 배우 활동을 넘나들고 있는 박민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아 씨는 요즘에 엄청 바쁘게 촬영하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 곧 방영될 테니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나저나 저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저희가 홍종현 씨 입대 전에 만나지 않았었나요?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꼭 작품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제가 운영하고 네. 있는 캠핑장에 먼저 놀러 오시는 건 어때요? 이제 드디어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볼까요? 네,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올해 아티스트입니다. 어떤 분들이 수상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럼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아티스트 수상자는요.
네, 아이브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브. 아이브는 단 세 장의 앨범으로 음악방송 통산 약 30여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데뷔 후 연일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아이브를 이기는 오늘의 아이브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이브만의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저희 아이브가 넥스트 리더상에 이어서 올해 아티스트상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릴 분이 또 역시나 너무 많은데요. 일단 과분한 사랑 주시는 우리 다이브. 다이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멋진 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스타십 김시대 대표님 그리고 이윤희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뜻깊은 시상식에 초대해주신 더 팩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활동 보여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아이브분들. 장원영 씨도 한 말씀해주세요. 네. First of all, it hasn't even been a year since we've debuted, and we're getting so much love for everyone. We really appreciate that, and we always appreciate our dive support, and also our family and our members and everyone. Thank you for this Rookies Award and the Main Award.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이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홍종현 씨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브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올해 아티스트 다음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ATEEZ 축하드립니다. 네, ATEEZ 축하합니다. 독보적인 컨셉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ATEEZ는 올 7월 발매한 미니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SO 팀. 안녕하세요. ATEEZ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저희 이렇게 상 받게 해주신 우리 ATEEZ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에게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몇 년 연속으로 이곳에 와서 또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김규욱 대표님, KQ 김규욱 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KQ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노래 주시는 이드너리분들 그리고 좋은 안무 주시는 비비트리피분들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신 더 팩트 뮤직 관계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도 한번 소감 좀 들어볼게요. 예, 우리 ATEEZ.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힘차게 달려왔지만 아무래도 ATEEZ분들이 저희 활동하면서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TEEZ 저희 팬분들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 멤버들도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ATEEZ였습니다. 자, 축하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박민아 씨 시상 이어가 주세요. 네, 이어서 수상자는요. 네, 강다니엘 씨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 지난해에 이어서 3년 연속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하는 강다니엘 씨입니다. 올해 5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죠. 네, 타이틀곡 Upside Down은 아이튠즈 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일단 TMA 벌써 제 5년 연속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솔로 데뷔한 지 3년째인데요. 이번 연도에 정규 앨범 더 스토리로 이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게 돼서 더욱 의미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뭐 저의 음악이라든지 무대로서도 더더욱 성장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저희 팬 다니티 분들을 위해서 더욱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강다니엘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홍종현 씨.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다음 수상자를 보이는 아이들은요, 발표하는 앨범마다 유니크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톰보이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항상 저희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큐브에서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항상 밤낮 없이 일해주시는 저희 매니저 오빠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10월 17일 6시에 누드로 컴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윤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많이 해가 우기가 한마디 한다고. 네. 그 좋아요 좋아요. 우기씨 준비했습니다. 아니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저는 여기 특별하게 뭔가 항상 멀리서 저희 지켜봐주시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옆에 계셔주고 저희 어떤 모습으로 살아해주신 우리 네버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혹시 앞에 못 들으신 분 있으시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10월 17일 월요일 저녁 6시에 누드로 컴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 마지막 시상 박민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 이렇게 저도 서보게 되는 것 같은데 간만에 정말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걸스데이가 언젠가 다시 뭉치게 된다면 저도 이 무대에 네, 기다릴게요. 사람입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올해 아티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요, 더보이즈 축하드립니다. 네, 시선을 사로잡는 칼군무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더보이즈. 글로벌 차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데뷔 5년 만에 13개국 첫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글로벌한 성장세를 증명해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소감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네, 우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저희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더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마워요. 네,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선후배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바톤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이렇게 저희한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ISA 본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비! 더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더비. 바톤 터치! 네,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We just want to thank all of the bees out there is driving us forward. So we just want to thank you guys, and we hope that we can continue to be that source of joy for you guys in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바톤 터치. 정말 멋진 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저희 더비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IST 일본부 식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서 올해 딱 이곳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 기운을 가지고 오늘 남은 무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톤 터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이호. 끝났어요? 세이 야야야는 해줘야죠. 자, 마지막 바톤 터치 할까요? 네, 제가 마지막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는 진짜 저희 더비분들이 저희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갖고 저희가 그렇게 더 보답할 수 있는 해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더보이즈 더비분들 더 많은 사랑 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더비분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 행복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보이즈. 고마워요. 네, 더보이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멋진 무대, 진짜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 이찌의 무대 그리고 강다니엘의 무대, 3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두 팀의 무대였습니다. 네, 이찌의 경우는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미국 8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전 세계 팬들에도 티켓 전쟁, 피켓팅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미 예매 시작하자마자 전 회차 솔드아웃 됐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대단합니다. 강다니엘 씨도 참 요즘에 그 댄스 서바이벌 또 MC를 하고 있죠. 맞아요. 뭐 연기 잘해, 얼굴 잘 생겨, 뭐 진행 잘해. 와.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예, 너무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다재다능합니다 정말. 네, 서현 씨도 마찬가지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전부 없어요? 전현무 씨도. 정말 MC면 MC 그리고 예능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또 굉장히 순두부같이 하얗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녔거든요. 누굴까요? 글쎄 누구죠? 누구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5년 전에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나죠. 네. 그때도 애인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운명적인 커플이네요. 이렇게 5년 만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멋있으세요. 그 이나 씨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저는 어떤가요? 오늘은 이제 전우회로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러브스토리만큼이나 궁금한 결과죠.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과연 어떤 분이 수상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동윤 씨가 먼저 발표해 주시죠. 네,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개인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수상자는 황치열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발매한 미니 4집 By My Side로 홍콩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 지역 iTunes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황치열 씨, 축하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황치열 씨 정말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연기도 심지어 잘하는 황치열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최다 득표상 감사합니다. 황치열입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원래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최다 득표상은 뭐 아무래도 득표를 많이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주신 건데 아마 우리 팬님께서 열심히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상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정말 멋진 아이돌 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쵸? 예. 저도 이게 같이 있는데 너무 정말 세계를 이끄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선배님들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멋진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황치열 씨 축하드리고요. 서련아 씨 계속 시상 이어갈까요? 네,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52주간 진행된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가수 부문 수상자는 누굴까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팬스타 최다 득표상 가수 부문 수상자 최고 최초 최다의 수식어를 아우르는 방탄소년단 2년 연속 수상입니다. 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미들이 보내는 사랑과 응원으로 만들어진 상이라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릴게요. B씨부터 할까요? 아미! 소리 질러! 이거는 그 어떤 상보다 되게 특별한 상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미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소중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미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멋있는 이렇게 최다 득표상 가수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거에 걸맞는 멋진 가수 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저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데 항상 잠 못 자고 투표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 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해주세요. 예. 저요?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기실에서 상 받을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멤버들 이 밝은 얼굴 한 번씩 들 야, 와서 이 클로즈 한 번씩 들어와. 예, 예. 아미 사랑해. 아유 잘생겼다. 아, 이 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 정말 상을 휩쓸어 가네요. 맞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동윤 씨 시상 이어갈까요? 시상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네. 예. 마지막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트로트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네, 수상자는 임영웅 씨. 네. 축하드립니다.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트로트 부문의 주인공 임영웅 씨입니다. 독보적인 가창력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핫 아이콘이 된 임영웅 씨, 국민 스타입니다. 이미 네, 대한민국 전역이 히어로 파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최다 득표상. 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아니 이제 집에 이제 상을 놓을 수 있는 장을 좀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꽉 찼거든요. 이제 어디다 놔야 되는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을 하나 더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맞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눈뜰 때까지 Trump and Trump break that wall 우리 필로 여기저기 우려 퍼져
부질없다 건들 건들 건들려먹은 부단히 미술 아래 굴러 열어놨다 고상한 지쳐 눈을 짚어 반 인사는 90도 Yes or Yes or 주인공인 줄 알겠지 죽어도 몰라 끝을 보일 때 깨닫지 해줘 못할 죄심 저주는 날 찍어 끝나는 걸 꿀을 때니 무슨 말 하지 마 I take about you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것이 무엇이요? 야 숨겨라 이것으로 야 이건 놓으지 마라 이것으로 머리 숙여라 이것으로 내 돈에 잘 배워놔라 이것으로 hey! 숙여라 이것으로 불쌍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관여 태도는 존중해 자신과 신념은 위에 몇 순간을 지고 막아 춤 들어가요 이별을 탔다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우리 가을밤을 닮은 목소리 황치열 씨의 무대였고요. 2년 연속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한 에이티즈. 정말 그 별명이 칼군무 맛집이거든요. 네. 네, 정말 무대를 갖고 노는 아주 엄청난 무대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에이티즈가 칼군무 맛집이라면 황치열 씨의 무대는 보이스 맛집인 것 같아요. 정말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POP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10월에 유일무이한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장 2022 The Fact Music Awards. 이제 올해 아티스트 시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영화 늑대사냥을 통해 하드보일드 서바이벌 액션을 선보이며 전세계 43개국 선 판매 쾌거를 이룬 두 주연 배우 서인국 씨, 장동윤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드립니다. 장동윤입니다. 네. 네, 동윤 씨. 그 수상도 아니고 시상을 두 번 하셨잖아요. 예. 좀 전에 설인아 씨랑 먼저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선택하세요. 저예요, 설인아 씨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인아 씨죠. 네, 저도 예. 쓴 대로 읽었습니다. 네. 선인아 씨랑은 사랑은 할 거고 저랑은 영화에서 싸움을 했지만 저희는 함께 토론토 영화제에도 초청받아서 같이 다녀왔잖아요. 예, 토론토에서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제가 첫 악역을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수상할 부문인 올해 아티스트처럼 이번 영화가 올해의 영화로 남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극장에 달려가서 늑대 사냥을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올해의 아티스트 시상을 해볼까요? 제가 긴장되네. 수상자는? 네, 임영웅 씨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무려 5관왕을 차지합니다. 히어로 파워가 정말 대단한데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는 처음으로 본상을 수상하는 만큼 뜻깊을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오디션 출신 선배님께서 상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니까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려도 정말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삶에 늘 희로애락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영광스러운 일들 앞으로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행! 네, 축하드립니다. 팬들을 늘 걱정하는 또 임영웅 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장동윤 씨 계속 시상해 갈까요? 네, 다음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는